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월 71만 3,100원으로 오릅니다. 이는 이전보다 8만 9,800원 인상된 지원금인데요.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 복지 예산 3,585억 원을 투입합니다.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올해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 3,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했습니다. 또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완화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생계 지원금은 인상했습니다. 연료비는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 1월에서 3월, 10월에서 12월인 동절기 동안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.